네, 오늘은 문장삽입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삽입 문제를 풀 때도요, 기본기는 글을 읽으면서 소재들 간의 흐름을 보시면서 흐름을 타고 나서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쭉 쉬지 않고 해석을 한 다음에 느낌적 느낌으로 문제를 절대 풀지 마시고요. 문장 읽고 나면 여기에서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소재가 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방향성에 대한 정리를 해가시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소재와 방향을 아시고 나서 다음 문장 넘어가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기 자체는 해석을 하시면서 소재랑 방향을 살펴보시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되는 게 기본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유형마다 각각의 유형의 패턴들이 정해져서 출제가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기본기를 쌓아두신 상태에서는 이 문제는 내가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 중에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일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딱 문제를 봤는데 이게 어떤 패턴인지 눈에 들어온다. 그럼 반 이상 이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본기를 활용하셔서 글을 읽어내려 가시되 꼭 이 문제가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를 아셔야 된다.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however이 있었죠. however를 중점으로 앞뒤의 글의 흐름이 역접이 돼야 정상인데 글을 읽어보시면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흐름이 역접이 아니라 같은 흐름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적용된 패턴을 정리해드리면 however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데 그냥 앞부분의 흐름과 뭐 예를 들자면 a+라고 하면은 뒤 흐름이 같은 거죠. 그러면 어때요? 논리성이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정답이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실제로 이 유형은 수능에서 지금 3년 연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를 몇 개 보여드리면은 작년 수능 38번 문장삽입 기출이었는데 자, 이 경우도 중간에 역접이 있고요. 근데 앞뒤에 논리적 방향이 같아서 논리적 균열이 일어나서 답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19년 수능 38번 역시 똑같은 그 번호였는데 이번에도 역접이 있는데 이 앞뒤가 역접의 흐름이 맞지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논리적 균열이 발생돼서 4번이 답이 됐던 그런 유형이고요. 공교롭게도 둘 다 4번이었네요. 네, 둘 다 4번에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데 앞뒤에 논리적인 균열이 발생돼서 답이 되는 유형이었고요. 자, 2018년 수능 38번 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이때는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역접이 있죠? 그리고 역접을 기점으로 앞뒤가 논리적으로 역접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흐름이 맞지 않았어요. 역접이 맞지 않아서 논리적 균열이 발생돼서 정답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온다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역접이 나왔을 때 앞뒤의 논리적 흐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의 흐름에서 논리적 균열이 발생되는 걸 찾아야 되는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의 연결 여부, 그 다음에 지시어, 그리고 대명사의 지칭 여부 등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가시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되고 중간에 균열이 발생되면 그 균열 부분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박스 부분에는 특별한 연결사가 보이지 않죠. 이렇게 박스에 연결사가 없을 때 이 지문 속의 흐름이 끊어져서 논리적 균열이 발생되는 문제 유형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박스를 읽어보면 court 법정은 appeal to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은 헌법이죠. Appeal to는 호소한다는데 이 법정은 헌법에 호소를 하고요. Religion, 종교는 Appeal to the writings of prophets, 예언자들의 글에 호소를 하고요. 그리고 Institutions, 제도는 Appeal to their traditions, 그들의 전통에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소재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이 소재들 간의 방향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 부분에서 지금 공통적인 부분은 뭔가 자꾸 호소를 한대요. 그 다음 이 호소 대상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예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전통. 여기 예언자들의 글은 경전을 의미하겠죠. 분명히 이 박스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럼 이 박스에 등장한 소재랑 그 다음에 그 소재들 간의 관계성 또는 방향성이 아래 글에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소재의 흐름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때 영어 독해에 대한 연습을 제대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실 텐데, 자,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너무 이 박스를 어디에다 해석적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여기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패턴, 그동안에 풀어봤던 패턴 중에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because가 나왔죠. 그 이유 또는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쪽 부분에 나오는 이 소재와 방향과 그다음 뒤쪽 부분은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과학이 실증적인 영역이래요. 자, 실증적이다 이 말을 보시면은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해내는 이 과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증적이라는 말이 객관성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증적 영역이다라는 말을 봤을 때 과학은 객관적 증거를 따르는 학문이다. 자,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절이 제일 중요해요. It follows that. 대디아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주어 부분이 중요하죠. 항상 주절의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주절의 주어가 지금 이 문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증거가, 그 다음에 뒤의 방향을 보면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 대신 선행사랑 떨어진 관계대명사죠. 앞에 있는 새로운 증거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이 새로운 증거는 어떤 증거야? 상충되는 증거래요. 이전의 지식과. 그리고 과학은 실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점을 알아볼 수 있냐면 새로운 증거가 이전의 지식을 반박하는, 이전의 지식과 상충되는 새로운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 부분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때 소재가 두 개가 나왔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전 지식과 그 다음 새로운 증거,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관계는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관계죠. 자, 이거를 놓고 그 다음에 또 주어 자리에 과학을 놓고 설명을 하는데, 과학이 이제 characterized by가 나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willingness는 기꺼이 하려는 것의 특징, 기꺼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뭘 기꺼이 하냐면 to let new evidence correct previous beliefs. 새로운 증거로 하여금 이전의 믿음을 수정하도록 기꺼이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기꺼이 이전의 믿음을 수정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새로운 증거가 이전 지식을 반박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과학은 이 새로운 증거를 기반으로 이전의 믿음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자, 지셔가 나왔네요. 지셔가 나오면 이 앞에 걸 받은 다음에 새로운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이게 과학을 다르게 만든대요. 아마도 모든 다른 인간의 영역들과 과학을 다르게 만드는 차별점이 바로 여기서, 과학의 차별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 실증적 증거, 그 다음 새로운 증거와 이전 지식이 다를 때 과학은 새로운 증거로 하여금 이전 지식을 수정하게 한다. 자,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However이 나왔죠. 그러나. 자,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딱 강하게 보시고 앞뒤의 논리적 흐름이 역적으로 꺾이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과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A commitment to change. 변화에 전념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럼 변화란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앞부분하고 같은 방향의 설명이 나왔구나를 인지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이 앞부분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전의 믿음을 수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과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과 같은 방향의 설명이고, 지금 뒤에서도 과학의 특징이 하지만 변화에 헌신을 한다, 변화에 대한 전념을 하는 게 과학의 특징이다. 그러면 벌써 지금 방향이 갔죠? 그래서 however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 자, 여기 이 말의 결정타예요. 뭘 기반으로? 실증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대요. 자, 지금 이 실증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건 실증적 증거가 원인 부분에 있는 거죠? 또 근거 부분에 있는 건데, 자, 위에서도 지금 because가 있었단 말이죠. 과학이 실증적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과학은 실증적인 걸 기반으로 하는 영역이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앞부분의 전체 덩어리적 흐름과 하웨 뒤에 덩어리적 흐름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 답은 2번이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박스는 실증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과학의
체인지에 대한 커미트먼트와 반대되는 개념이 될 텐데 실전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약 아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왜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패턴적인 문제의 흐름을 믿어주시고 정답을 도출해 내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왜 역점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법원은 헌법에 호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규칙인 거예요.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은 법원은 내릴 수 없죠. 그래서 변화에 반대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박스의 방향이 뭐 adherence나 obedience나 compliance 이런 쪽의 방향임을 알 수 있고 뭔가 따르고 고수하고 그 다음에 순응하고 이런 느낌이죠.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교도 경전을 따르고요. 경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경전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제도들도 그 제도의 전통을 따른다. 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원과 종교와 제도는 정해진 걸 따르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따르지만 과학의 특징은 변화에 전념하는 게 과학의 특징이다. 자,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역접을 통한 강조라고 해요. 글쓴이가 과학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실증적 증거를 기반으로 과학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향해서 변화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이 말을 반복하면 그리 다채롭지 못하고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과학에 반대되는 대립 소재를 끌고 와서 그 대립 소재인 뭐 법원의 특징, 종교의 특징, 그리고 제도의 특징, 불변의 어떤 법칙을 따르는 그런 특징들을 소개를 한 다음에 하지만 과학은 변화를 따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서 과학이 변화를 따른다라는 걸 더 강조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걸 역접을 통한 강조라고 해요. 그리고 글의 이름에 갑자기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반대 소재가 나왔다가 역접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위쪽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수사학적 기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법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이 2번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2번 문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